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오늘 여기가 약간 어두워서, 어우, 이렇게 조명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 하우스에 6월 6일 날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 공간, 뒤에 벽을 보면 원목으로 되어 있고, 바닥을 보면 원목으로 되어 있고, 모든 원목으로 매대를 꾸며 놓았는데, 여기는 원래 이 화분의 장소로 제가 만들어서 이 화분을 그때부터 꼬마 인형과 같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원래 여기 하우스 올 때부터 자기 자리예요. 이렇게 긴 정말로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남다용님, 네. 스튜디오가 멋집니다. 네, 제가 화분을 영상으로 담고 있는 스튜디오가 맞습니다. 아유, 참나. 이렇게. 예, 기장이요? 아이, 사이즈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 따라하시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화분을 지금부터 갑니다. 선물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분은 이제 매니아방 언니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머, 세상에. 예. 다육이도 심사숙고하고 고르고 골라서 다육이를 옮기는 화분도 고르고 골라서 이걸 쓰길래, 아니, 화분, 저기, 다육이는 비싼데 화분을 뭐하러 쓰냐? 풀분으로 쓰지. 아우, 그 매니아 언니들이 하는 말. 가장 좋은 숨 쉬는 화분이다. 배수 통풍이 잘 된다. 그리고 여름에 뿌리가 익는 걸 고사하는 걸 막을 수 있고 겨울에 추위에도 강하다. 그래서 이 화분을 쓴다. 어우, 이래서 제가 아우 내가 하우스만 내 개인 하우스만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소개해야지라고 해서 꼬마 인형과 제가 기획을 해서 세 달. 6월달부터 했어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쯤, 10월 말쯤에 그렇게 준비된 화분입니다. 자, 일단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흙토, 검정색이라는 뜻이고 살색 정도로 보이는 흰토, 예, 약간 흰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살색입니다. 자, 흙토 먼저 갑니다. 그림은 제가 천천히 가니까, 예, 만약에 캡처하셔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시면 됩니다. 자, 50번. 어우, 9 곱하기 8은 22,000원. 어우, 잠시만요. 이렇게. 어우, 자, 그 다음에, 예, 50번 9 곱하기 8은 22,000원. 5개 구매시 11만원. 왜 계산해드려요? 어우, 세상에. 이거 주려고. 예, 5만원 이상이면 쑥쑥이 하나, 10만원 이상이면 쑥쑥이 하나, 소린맛아 하나 드리려고. 아유, 다남다육이 매니아방에서 언니들이 좋대는 거다 만들어 쓰는데 김치통이 수도 없이 나오길래 제가 하나로 딱 만들어서 요거에다 심기만 하면 되고 나는 달 구워야지 그럼 1대1로 섞고 나는 키워야지 그럼 얘만 쓰면 됩니다. 자, 아우 선물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51번 얘보다 커졌죠? 자, 이렇게 12 곱하기 11은 45,000원이요. 오차는 있을 수 있고 이 사이즈는 공방에서 나올 때 출고될 때 사이즈이고 굽기 전하고 구워 나온 사이즈를 대보니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유, 네. 자, 요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짠짠짠짠 갑니다. 그래도 자, 어우 참 이뻐요. 어우 이뻐요. 짠, 약간 사각이죠. 약간 사각입니다. 예, 어우 참 멋져요. 그리고 요거 예. 갑니다. 그리고 어우 해바라기는 돈 들어온다고. 해바라기 분이 예 제일 그리고 또잘 나가는 게 있어요. 풍경분이라고. 자, 풍경분 다 나갔어요. 이 사이즈 12 곱하기 11. 그러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예요 사이즈예요. 그림 캡처하셔서 나는 이 그림이 좋다. 나는 아유 아무거나 해바라기 섞어서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갑니다. 괜찮아요? 어우, 세상에, 52번이요? 어우, 이게 풍경이에요. 자, 15 곱하기 13은 65,000원. 짠짠짠짠 갑니다. 자, 짠. 어우, 진짜 이렇게 보면 약간, 입체감이 살아있어요. 아유,
아유, 참, 진짜, 꽃한다발을 탁 하니. 예, 이 목단이라고 하는 꽃은 그 장수를 상징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그 화가, 이 공방에 안주인께서 그리시는데, 목단,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돈을 들어온다고 해서, 그리고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풍경을 많이 그리더라고요. 자, 이게 52번이에요. 15 곱하기 13은 6만 5천 원. 15 곱하기 13은 6만 5천 원. 그리고 가장 많이 찾는, 예, 요거. 15 곱하기 13. 여기도 15 곱하기 13. 어우, 이렇게. 아유, 예. 참, 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52번 갔습니다. 자, 더 가요? 아유, 예. 자, 어느 것도 이렇게 약간, 예, 둥글하면서 살 자, 휘연. 예, 어우, 자. 예, 그리고 같은 크기이면 흰토와 흑토의 차이는 약간은 흑토가 무게가 있고, 약간 무게가 있고 가격이 조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비싸고 약간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흰토보다. 자, 됐죠? 53번 갑니다. 아우, 세상에. 자, 52번 한 번만 더 가요. 어우. 진짜 살아있는 해바라기 꽃 같아요. 입체감이 살아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예, 요거를 꼬마 인형과 제가 몇달 동안 기획을 해서 디자인과 그다음에 꽃 문양을 넣어서 만들고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예전에 만든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게 다 예전 거예요. 지난번에 완판이 되었잖아요. 아직은 저희 그 공방에 진열되어 있던 거 다시 또 회수했어요. 예, 이게 다 샘플링 했던 작업이에요. 꾸준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만들어서 완제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시중에서, 예, 도매점에서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심사숙고하게 또 다지고 고치고 매무새를 다듬어서, 예, 출하되었는 상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커졌어요. 살짝 원형에 가깝죠. 원형이죠. 자, 18 곱하기 14는 93,000원. 가장 인기가 좋은. 왜냐하면 제가 심은 거다 보면 이 사이즈예요. 자, 한 번만 잠시만요. 자, 저렇게 심어놓은, 아니, 사실 여기 옛날 화분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다 놓지는 않았지만, 요런 게 전부 다, 예, 심겨져 있는 아가들 보면 다이 사이즈예요. 18 곱하기, 예, 1, 4. 높이는 14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수 있는 그림을 구경 가야죠. 자, 갑니다. 요런 그림. 예, 캡처하셔요. 자, 핑크 계열, 예, 블루 계열. 또 해바라기 목단. 그다음에 또 어우 세상에 진짜 한 폭의 수채화 같죠? 예. 예. 자, 그리고 짠짠짠짠 갑니다. 자, 짠. 어우, 배수구멍. 짠짠짠짠짠짠짠. 그이 화분이 토마루 분인데 이 부부분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 그 여자 사장님께서 매니아세요. 그리고 남자 사장님이 생활자기 밥그릇 국그릇을 30년 동안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최상급인데, 아니 그러면 왜 다육이화분을 만들었냐고. 어우, 그 국그릇 밥그릇 만들지. 그랬더니 이미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쉬는 참에 그 이제 여자 사모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육이 좋아하는데 좀 만들어주지.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우, 저기 사무실이 막 옆이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화분인데, 꼬마 인형과 제가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만들었어요. 아유, 참 고생했습니다. 삼사 여름 내내. 자, 왜냐면 한번그 샘플이 들어가면 2주 기다려요. 또 나와서 보안해서 또 샘플이 들어가면 또 2주 만에 나옵니다. 그걸 3개월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완성품이에요. 완성품이 되기까지 힘들었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피땀 흘려.
참나. 어우, 이거 제일 커요, 제일 잘 나가요. 아까 93,000원과 이 금액이 가장 잘 나가더라고요. 자, 53원, 23 곱하기 16은 18만원인데, 이 사이즈는 잠시 한 번만요. 원형이 정상 원형이 아니고 사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흙이 무게가 있어서 가마로 이동할 때 살짝 휘청하는 게 이런 모양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제가 그 사장님이 이게 싫다면 이 사이즈를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여기 키우시는 분은 다 어때요? 마음씨가? 그럼요, 그럼요. 한층 넓고 이 정도는 괜찮지. 수제화분이 다 그렇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완성품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2번 그림. 1번 그림 봤어요? 아우,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또 얘요. 아우, 세상에. 다남다육 닮았고. 자, 그리고 또 아우, 세상에 돈 들어온다니까 나도 하나. 그쵸? 아우, 이거 하나 사야 쓰겠네. 아우, 참 다육이 사야지, 흙 사야지, 화분 사야지. 자, 그리고 여기 두개 다. 두개 다. 예, 54번이에요. 23 곱하기 16은 예, 18만원 다. 그리고 여기 끝에 하나. 그래서 크기 차이는 93,000원과 18만원은 이 정도. 그리고, 자, 93,000원과 65,000원의 차이는 이 정도. 예. 크기 가늠하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우, 흑토, 흑토, 흑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이제 일요일 영상이죠. 주문하시면, 혹시 그러니까 품절 상품이 나오면 기다리셔야 돼요. 예, 품절 상품 나와요, 이번. 예, 자, 그리고, 어머, 나 아까 이거 봤어요? 제일 작은 사이즈? 50번. 아우, 참, 원형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어머, 내가 이거 영상 보고서 이거 구매한 데가 저희 그 모래요정에서 샀거든요, 다육이. 그 사장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거하고, 다육이가 다르냐. 프리센스 켈리를 거기서 샀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화분이 다르잖아. 화분, 아니, 똑같은 애기가 표시가 나요. 글쎄, 참. 거기 가서 혹시 모래요정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나는 모래요정만 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프리센스 켈리 한 번만 보자고 해보세요. 이렇게 젤리, 어머 세상에다, 참. 화분이 제일 중요하네, 보니까. 아유, 참나. 자, 60번 갈게요. 자, 50번 시리즈 갔어요. 아유, 호들갑도. 다남다요. 끝내줘요. 자, 60번은 힌토 갑니다. 아우, 얘, 너 어디 보니? 나좀 봐라. 엄마 봐라, 엄마. 자, 아유, 자, 우리 구독자님들 뭐가 제일 중요해? 돈이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아우, 참, 여기, 그, 모노케르티스 금, 샀잖아요. 얼굴 하나짜리, 로제트 하나짜리. 자, 60번인데, 예, 9 곱하기 8은 2만원. 5개 구매하면 10만원이고, 지금까지 제가 선물 내기 안 해도 갑니다. 5만원 이상 사면, 예, 쑥쑥이. 아유, 참, 자랑할 게 많아서 좋네. 쑥쑥이 하나, 10만원 이상이면 쑥쑥이 하나, 소림마사 하나 갑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아, 60번 갔어요? 61번 가요? 아, 61번은 어디 갔대? 없어요. 품절 났어요. 예, 자, 61번 품절입니다. 자, 62번. 세상에. 아우, 62번요. 그림 먼저 볼까요? 얘요, 얘요. 저기 샀어요. 예, 제이크먼디. 제이크먼디하고, 그, 모노케로티스 금하고, 저기 은진에서 샀죠. 예, 나도 잘 사요. 아우, 참. 참 이쁘네, 참 이뻐. 자, 그리고, 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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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생겼어요. 10 곱하기 10은 34,000원. 자, 이 분은 이렇게, 짠짠짠짠 시리즈에 이렇게 처음 가는, 그리고 2만 원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리가 다르죠? 이건 훨씬 더 쉽다고 해요, 굽다리. 아까 제가 찾았던 61번이 요 사이즈, 조금 더큰 사이즈가 있었는데 다 나갔어요. 자, 여기 62번.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요거는 34,000원. 10 곱하기 10은 34,000원이요. 자, 그리고 두개더 가요. 여기 뒤로 살짝만 가봐라. 사진 찍게 이쁘게. 자, 이렇게. 예, 수량. 자, 수량 가고. 자, 이 수량 갑니다.
자, 이수량 갑니다. 자, 어우, 자. 그 다음에 몇번 가요? 63번. 자, 63번은, 예, 이렇게 크기 비교할까요? 어우, 크기 비교가 안 돼요.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예, 12 곱하기 11은 43,000원. 예, 43,000원이죠? 예, 그리고, 예, 크기 비교 가요. 자, 아까 보셨던 34,000원짜리하고 크기, 예, 10cm하고 10, 예, 맞죠? 자, 62번, 예. 10 곱하기 10은 34,000원, 63번은 12 곱하기 11은 43,000원. 쩐던던던던던던쩐. 어우, 그래도 약간 어두워요? 어우, 뒤에 조명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어우, 참나. 오늘 제가 조명 닫느라고 조금 늦게, 예, 제가 달았어요. 여기 어두워서. 자, 그러면 63번. 어우, 세상에. 어우, 참 저거요. 예, 디커버리. 자, 보라톤, 그 다음에 목단. 자, 이렇게. 선물 갑니다. 43,000원이면. 네, 어우, 세상에. 5만원 넘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2 곱하기 11. 어우, 이뻐요? 네, 이쁩니다. 자, 그리고, 그림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씩 영상에 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뒤에요. 어머, 내가 좋아하는 보라톤이네. 자, 이렇게, 이렇게. 되셨죠? 자, 이렇게 갖고. 짠짠짠짠. 가요? 한번 더. 짠짠짠짠짠. 어우, 참 이쁘네. 자, 이렇게 해서 63번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과 64번에, 이렇게 크기 차이. 작아 보이는 63번, 커 보이는 64번은 57,000원 지금 갑니다. 어우, 세상에, 나 이거 샀어요. 완전. 맥라이징. 아우, 맥라이징 산 지는 오래됐어요. 입장 보실래요? 다육이 자랑, 쑥쑥이 자랑. 그러게요, 그러게요. 자, 요 샘플이에요, 요거는. 샘플은 지금 나오는 출하 상품하고 사실 똑같죠. 그런데, 디자인,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자, 15 곱하기 14, 57,000원. 자, 15 곱하기 14, 57,000원. 내 그림자였네, 그게. 아우, 참. 짠짠짠, 갈게요. 자, 이렇게. 15 곱하기 14, 57,000원. 64번, 짠. 잠깐. 깜짝 놀랐어요. 자. 아유, 오늘 지인, 아시는 분들이 우리 고생한다고. 주말에도 놀지 않, 일한다고 족발 사갖고 와서 족발 먹었어요. 아유, 참나. 아유, 쉬지 않고 일하니까. 자, 이게 57,000원 그림 갑니다. 자, 57,000원 그림 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57,000원.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라고 전체적으로 다. 자, 그 다음에 57,000원. 예, 64번. 돈으로 하셔도 좋고 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57,000원. 그 다음에 저 끝에 하나가 더 있고, 저거는 43,000원하고 크기 비교 하시라는 거고. 자, 64번 다 됐죠? 그,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 저희 매니아방에서 이 화분을 많이 쓰고 계셔서, 아니, 다육이도 비싼데 왜 이걸 써? 아유, 다육이가. 그렇죠. 숨 쉬는 항아리가 왜 쓰냐? 이게 바로 숨 쉬는 화분이다. 통풍, 배수, 책으로 좋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여름에 제가 사실 여기 와서 만져봤거든요.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요? 한낮에 물 주시면 온도차 때문에 뿌리가 익어요. 물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요. 뿌리가 얼으니까 물 주지 마세요. 합니다. 예, 그래서 좋대네요. 어우, 세상에. 제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매니아방, 매니아 언니들 주변에 내 친구들이, 내 아는 사람들이 다육이를 한다 그러면 이분을 왜 쓰는지는 더잘 아세요. 예, 맞죠? 자, 아유, 57,000원 갔어요? 자, 그리고, 아유, 9만원이요? 다 나갔어요? 아유, 참나. 요거. 자, 65번이요. 18 곱하기 17, 9만원인데, 제가 저 샘플로 쓰는 거는 사실 지난번에 할인해서 판매했죠? 다시 가마에서 나오면 한번더할 겁니다. 왜냐면, 완성을 해서 다 화분을 말려놓고 그림 작업을 해서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더 샘플은 판매할 예정이에요. 자, 나는 샘플 말고, 아유, 상품으로. 자, 18 곱하기, 예, 17은 9만 원, 짠. 자, 옆에서 살짝 보면 이 그림을 그 남자 사장님이
그 공방이, 아유, 얼마나 입이 마르고 다른지 그림이 이쁘다고. 아유, 남자분이 참나. 아유, 참나. 자, 이렇게. 어우, 세상에. 아유, 이뻐요? 자, 어느 그림 할 건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우, 참나. 아유, 다 이뻐요, 다 이뻐. 어우, 이뻐요. 그리고, 자, 여기. 자, 이렇게 해서, 60, 예, 65번, 18 곱하기 17은, 예. 예, 9만 원. 자, 어휴, 세상에, 여기 보면 되네. 그러니까 내가 다 붙였으면 어디로 떨어졌어? 18 곱하기 17은 9만 원. 자, 어휴, 분명히 내가 다 붙였거든요. 자, 너도 나와라. 어디로 떨어졌어? 자, 18 곱하기 17은 9만 원. 자, 그림 다 보셨죠? 그림으로 다. 얘는 아니에요. 얘 심어놓은 거는 뽑아달라고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다남다 여기 샘플에 심어놓은 겁니다. 아유, 참나. 자, 여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66번요? 예, 22 곱하기 17은 17만 원. 얘도 있었네. 여기가 떨어졌네. 참에 여기까지 왔대, 얘기가. 자, 66번 22 곱하기 17은 17만 원인데요. 크기 비교하시면 9만 원하고 17만 원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더 말해드려요. 아까 54번에 18만 원이죠? 크기는 이렇게 다 원형인데, 어휴, 원형인데, 검정 색상은 그 가마로 이동할 때 살짝 손잡이 때문에 살짝 휘었죠. 네, 정상 원형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불량은 아닙니다. 불량인데 수제 화분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자, 어우 이뻐요. 돈 들어오는 해바라기. 어우 건강하다는 목단. 자연스러운 풍경 화분. 어우 참 이쁘네. 어우 이뻐요. 어우 참 어떻게 해도 잘 어울리죠. 자, 65번 22 곱하기 17은 17만 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67번요. 어우 크기 차이. 자, 사이즈는 26 곱하기 19 20만 원. 어우 제가 얘 심었어요. 어우 키핑장 가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더 보여드리려고 못 가고 있어요. 디커버리 환상적이죠. 이제 물들기 시작하죠. 어우 제돈 벌었어요. 백금 있죠? 철화 있죠? 골드금 있죠? 돈 벌었어요. 실제로는 제가 그때 5만 원 정도? 지금 현재 200만 원 팔으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팔으면 제가 저희 밴드에다 돈을 올려요. 200만 원. 한턱 쏴요? 그러게요. 네, 자자자자자. 67번. 26 곱하기 19는 20만 원. 아우 진짜 예술이 따로 없네. 아우 참 예술가시네. 여기 그딱 부부분이 한 분은 도자기 하시고 한 분은 그림 그리시고. 그런데 그 아드님이 군대 가기 전에 잠시 도와주어서 그나마 제 물건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번 많이 빠지면 이제 품절 잠시.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68번 9.5 곱하기 16은 4만 원. 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 제가 그 방울복랑금을 사다 놨거든요. 방울복랑금 심기 딱 좋고. 자, 그 다음에 얘요. 14 곱하기 19는 8만 원. 요두 아이가 단데 혹시 월요일 날 출하될 예정이에요. 혹시 미리 주문하신 분은 아마 그 꼬마 인형 대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뜻이죠. 두 개는 필요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69번은 14 곱하기 19는 8만 원.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증정하는 선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모든 상품을 다 5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예, 다남다육 쑥쑥인데 그게 뭐냐면요. 키핑장에서 언니들이 좋다는 걸다 넣어서 제가 만든 다남다육이 만든 배합상토. 필요하시면 문자하시면 택배해 줍니다. 자, 5만 원 이상의 쑥쑥이 하나, 10만 원 이상이면 쑥쑥이 하나, 소림마사 하나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우 세상에. 그 키핑장 언니들이 뭐라고 말해요? 숨쉬는 화분이다. 배수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화분이다. 겨울에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뿌리가 익지 않는 화분이다. 어우 참나. 어우 난 화분이 이런 화분이 있는지. 저희 3월 달부터 알아서
제가 이 여기 하우스에 이사 오게 된 동기는 사실은 이 화분을 이렇게 전시장처럼 쓰려고 제가 이렇게 매대를 꾸며서 이미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화분은 제가 제 성격상 농장에서 그냥 매대에 있는 화분만을 영상 찍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고집하고 이렇게 매대에서 분갈이도 끊임없이 해드리고 화분도 끊임없이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놓고 아우 세상에 보기만 해도 아우 좋아요. 나도 그래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잠시 살짝 돌면 매대가 진짜 길어요. 숫자 세요 몇개 있나? 끝에까지 더 끝에는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사무실인데 컴퓨터 하나 모니터 하나 그다음에 택배 용지 뽑아치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꼬마 인형이 장장 몇달 동안 고생해서 만든 수제 화분 토마루를 지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